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이 겨울이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느덧 동지가 지나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소환도 대환도 모두 지났으니 언젠가는 날이 풀리고 봄은 오겠지요. 겨울과 함께 코로나도 물러나길 바라며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단독주택 한 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홍성 시가지의 아파트들이 보이고 홍성을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보이는군요. 낮은 단독주택들과 원룸단지, 빌라들 사이 텃밭도 보이고 간간이 상가도 보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도시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보다는 좀더 여유롭고 한적해 보이는군요. 상공에서 바라본 홍성 시가지의 소소한 풍경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봅니다. 시내 생활권인 만큼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2분 이내 거리 있으며 읍사무소는 차량 2분 정도 거리인데 도보로는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초등학교는 차량 4분 정도이며 도보로는 15분 정도면 갈만하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차선 도로만 건너면 바로 갈수 있으니 이 또한 도보 5분 이내 거리입니다. 군청, 의료원, 홍성역 등도 3에서 5분 정도면 모두 접근 가능하니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큰 도로와 연결된 이면 도로도 모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네요. 붉은 벽돌 2층 집이 소개해 드릴 곳인데요. 세월의 색채가 조금 느껴지죠? 집 전면 넓은 공터에는 나무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차를 세워둔 곳은 군유지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의 계단 아래 부수 건물 두 여기 칸중 화장실이에요? 한 칸은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이고 한 칸은 아,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장 안쪽의 화단은 취향껏 예쁘게 꾸며도 좋을 것입니다. 전면 발코니 아래는 문을 달아 창고로 쓰고 있네요. 저 시절 지어진 집들의 특징입니다. 1층의 내실로 들어가면 왼쪽이 안방입니다. 가구가 많지 않고 단출합니다. 바로 옆의 주방은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문을 달아 주방과 거실 공간을 분리했네요. 나무가 냄새가 좋네요. 연이어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입니다. 세탁기를 놓고도 공간이 좁지 않군요. 거실 또한 좁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앞은 공간을 확장해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은 대문 옆 부속 건물의 지붕입니다. 2층도 집 둘레를 따라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시야가 좀더 트이네요.
2층 내부로 들어가니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먼저 맞아줍니다. 주방 옆은 다용도실입니다. 현관 왼쪽과 오른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생활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찍지 못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집처럼 보이는 이 집은 대지 면적 595.5평방미터, 약 180평, 건축 연면적 145.8평방미터, 약 44평의 2층 주택입니다. 1982년 건축된 세면 벽돌 구조 주택이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레트로 감성까지 불러일으키는 이 집의 매매가는 집 가격 없이 토지 가격만 평당 270만원, 전체 4억 8,600만원입니다.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을 찾으시는 분에게도 좋겠지만 인근에 학교도 있고 원룸단지와 주택도 많은 배우의 이점을 살려 이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 감성 충만 카페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능력 있는 분 어디 계실까요? 고맙습니다.